보마 도라에몽님 현금으로 스케일링 치료했다고 합니다. 혹시 중복 보작 가능한가요? 예, 중복 보작 가능해요. 뭐 임플란트도 지금 누적 합산해서 300만원 얼마라고요?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보존 치료는 뭐 200만원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. 이게 업계 누적 보는 회사도 있고 업계 누적 안 보는 회사도 있거든요. 업계 누적 안 보는 회사 위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국가님 예전에 치아 하나 빼고 양쪽에 치아 걸어서 브릿지 했는데 양쪽에 걸어놓은 거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하면 보상이 되나요? 맞아요. 보상 가능합니다. 왜 보상이 가능한지 아세요? 중요한 건 중간에 브릿지 한 거는 중간에 치아가 없잖아요. 영구치가 없는 건 보상을 못 받아요. 영구치가 없는 건. 하지만 양쪽에는 일단은 크라운 한 게 있잖아요. 요게 빠진 다음에 다시 크라운을 하든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든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 보험왕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.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